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간 이런저런 이유로 눌러놨던 전기요금이 다음 달부터 결국 오릅니다. 올해 올릴 수 있는 최대폭을 다음 분기에 한꺼번에 올리기로 했는데 추가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 다음 달에는 가스요금도 오를 예정인데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체감 물가 부담이 더 커지게 됐습니다. 서주연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우선 전기료부터 보죠. 어느 정도로 올라갑니까? 네, 3분기에 적용될 전기요금 연동제 단가를 키로와트 시당 5원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한전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535원가량 전기요금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동안 연료비 조정 단가는 인상폭이 직전 분기 대비 최대 3원이었고 연간으로는 최대 5원까지 올릴 수 있었는데요. 정부는 제도를 개선해 분기 최대 인상폭인 5원 인상을 결정을 했습니다. 올해 올릴 수 있는 금액을 다 올린 건데요. 하지만 필요시 관계 부처가 협의하면 추가 인상도 불가능한 상황은 아닙니다. 당초 한전이 적자를 메꾸기 위해 필요하다고 신청한 인상 금액은 33원이었는데 한전의 적자가 지속될 경우 추가 요금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가스 요금도 올라가죠. 폭은 얼마나 됩니까? 네, 주택과 일반용 가스료 원료비 정산 단가가 다음 달부터 메가줄당 1.11원씩 오릅니다. 4인 가구의 월 평균 부담액은 2,220원 늘게 되는데요. LNG 수입 단가가 오르면서 원료비가 급등했지만 가격이 동결돼 지난해 말까지 누적된 가스공사 미수금은 1조 8천억 원대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소비자 부담을 감안해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여름철이 끼어있는 올해 5월과 7월, 10월 세 차례에 걸쳐 분산 인상을 결정을 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 전기료와 가스비가 같이 오르면서 소비자 부담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